자, 오늘 일진파워의 대안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원자로 가동의 수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의 부각 이런 것들에 복합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종목들을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 분은 한전 KPS, 다른 한 분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서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 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원전 이야기 나오면 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종목이 두산중공업일 것 같아요. 김명수 TV님 먼저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원자력 쪽에서 많이 발전을 받는다면은 두산중공업 먼저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조금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에는 좀 테마성 강하게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네. 사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주요 인사들의 발언으로 조금 관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원전 대표주라고 딱 하면은 생각나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우라늄 같은 경우에 우라늄 원자재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뭐 업종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그중에서 종목을 찾을 때 ETF를 좀 활용하는 편인데 특히 우라늄 관련 ETF 글로벌 X 우라늄 ETF라는 게 있고 그리고 노스쇼어 글로벌 우라늄 마이닝 ETF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원전주가 뭐가 있을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기업은 물론 건설사긴 하겠지만 둘 다 1%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다 건설사고 두산중공업만 유일하게 두산중공업 쪽으로 나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두산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99년에 미국에 이미 진출을 하면서 원전 기술을 조금 미국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와지바, 아노, 엔터지, 팔로버디 등 여러 원전을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서 좀 미국에서 네. 많이 발전이 있었고요. 19년부터는 현재의 원전회사 뉴스케일 파워라는 곳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SMR로 그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개발해 조금 착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 완료 후에 수주 잔고만으로도 8조 원 가까이 내외 이제 수주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번에 또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지막 진행형인 대형 원자력 발전인 신고리 6호기가 이번에 마무리가 되면서 앞으로는 대형 원전보다는 아마 SMR 쪽으로 좀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신고리 6호기 원전을 출하해서 증기 발생기를 마저 출하하면서 진행 중인 대형 원전을 이제 마무리 짓고 앞으로 SMR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왜냐하면 SMR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 면적도 적고 이런 안정성과 경제성이 이미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조금 더 진출하게 되면서 두산중공업 쪽 두산 그룹에서도 아마 수소 에너지와 함께 원자력까지도 함께 되면서 친환경 또는 청정 에너지 쪽으로 좀 부각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두산중공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소개하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 이야기 나오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들여다보는 종목이 두산중공업이죠. 지난주에도 일단은 함께 뭐 큰 폭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승폭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4% 넘게 역시 반응을 보이면서 두산중공업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도 두산중공업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자,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한전 KPS도 볼까요? 네, 일단 한전그룹 쪽도 이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련이 많은데 네. 한전 KPS도 보면은 일진파워 비슷하게 또 발전 저 설비 그 정비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이 한 35%, 원자력이 한 33%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 쪽 비중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 발전 설비.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루고루 다 영역이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원자력 말고 또 탈원전 얘기가 나온다라는 쪽도 나오게 되면 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해체 관련된 시뮬레이션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 되면 저기라도 또 네. 어떤 발을 걸칠 수 있는 원전에 관련된 건 다 걸쳐 있군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랑 가스터빈과 관련된 재생 정비 기술이 눈에 띄고 있는데. 가스터빈이라든가 스팀터빈 쪽에서 재생정비 서비스에 대한 강점을 보인다라는 부분들도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발전설비 쪽에서도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것은 다른 한전그룹주의 계열사보다도 실적 흐름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특히 올해 매출이 한 6% 늘어난 1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900조억 정도 한 40%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기준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회사인데 약간 무겁다 보니까 다른 좀 가벼운 종목들이 더 먼저 움직인다는 게 좀 한계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변화 계속 꾸준하게 반영되게 되면 지금 가격보다는 레벨업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그래도 설비 관련된 정비 쪽은 여전히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키는 분야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약간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이 원전의 기술도 기술인데 원전의 장비, 이 설치를 할 때 장비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네요. 한전 KPS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자, 그런데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뭐 이번 정권이 워낙 뭐 탈원전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눌려 있고 가격이 뭐 그다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정권에 따라서 물론 탈원전 이제 원전 나온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발전소일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물론 네.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두산중공업 주가를 좀 보면은 지난 6월에 한번 3만 원을 넘어놓고 다시 한번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3만 원 재탈환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23,450원에 금요일 종가가 형성되었는데요. 이쪽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좀 좋은 투자가 될 것 같고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000원 내외에서 매매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목표는 좀 짧게 잡아서 한 3만 원 정도 선으로 먼저 보고 그 이후에 3만 원 선에서 또 호재성 기사가 나오거나 네. 조금 더 이제 원전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만약에 생긴다면 추가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3,000원 정도 들어가서 목표가 3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로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 목표가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김명수 PB님은 일단 한번 3만 원대까지 체크를 해보고 그때 가서 조금 더 결정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께도 아까 여쭤볼게요. 이 한전 KPS도 차트 길게 쭉 보니까 엄청 네. 지금 내려와서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뭐 지난주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엄청 낮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추세적으로. 예, 그 탈원전 얘기가 영향을 받았고 또 대표적인 한국전력이 네. 지지부진하지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모멘텀은 딱 두 개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선 관련된 쪽에서 일단 여당은 어느 정도 또 이제 구체화된 어떤 후보가 있고 야당도 이제 후보가 확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또 공약 싸움이 나오겠죠. 그렇죠. 원전에 대한 정책의 이야기 많이 그렇죠. 나오겠죠. 그래서 여당은 기존 정책을 부여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탈원전으로 나갈 텐데 오히려 야당 쪽에 대한 변화가 원전 재개 쪽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변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또 어떤 대선 관련주로 움직일 수도 있는 네네.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나머지 기간 또 잘 살펴보는 게 또 하나의 아이디어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만약에 유가가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같이 하락할 요인도 있는데 그때 오히려 원전 관련주를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메리트를 삼아서 거기서 공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가격 알려주실까요, 그럼? 네, 그래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아주 크게 시세가 나는 편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대 부근을 돌파하느냐라는 모습들 쪽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약 한 4만 500원대 정도의 눌림목 쪽으로 들어가자 이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직전 고점대 부근 수준을 넘어선 한 5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또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3만 7천 원대로 약간 좀 짧게 손절가를 잡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일진파워도 확인을 해봤고 일진파워에 대한 주로 원전 관련 종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전 KPS와 그리고 두산 중공업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의 원전 관련 주들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연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 우리도 지난주에 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난주가 뭐 기술적 반등이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가 된 상황 쪽에서 네. 이 추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난주에서 보여줬던 외국인들 선물 외에 네. 현물이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를 확인하게 되면 추가적인 확장세가 좀 더 이어나가는데 무게를 둬야 될 텐데 1차 3,020에서 3,050선 이 정도에 대한 단기 저항을 극복하는지 여부들 체크를 하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낙폭컸던 종목들 회복하는 데 초점 맞추시면서 투자 전략 짜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최근 동안 좀 눌려있던, 많이 좀 빠졌던 종목들 다시 제자리 찾아올 수 있을까요? 확인을 해보겠고요. 김명수 PB님은 이번 주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수나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업종이 바뀌고 있는데 수나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업종을 잘 분석하셔서 미리 사서 대비하시다가 준비하시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나미에 따라가기보다 미리 사서 좀 기다리고 상승을 맛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장 전략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